단장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비견되는 슬픔이라는 뜻으로 새끼를 잃은 엉이 원숭이가 슬픔으로 인해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평생 마지막 소원이던 한국 바다를 보고 싶어 먼 길을 떠나온 소녀가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바다를 본 후 소녀가 무척 기뻐하자 소녀의 아빠는 평생 아빠가 기억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는데요. 이 두 부녀에게 닥친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러시아인 베라의 이야기와 SNS 내용으로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베라입니다. 아니 이제 한국에서 사는 베라라고 소개해야겠네요. 최근에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해 한국 문화가 아주 낯설긴 한데 마음만은 너무 편합니다. 고작 17년 정도 살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한순간에 몰아치듯 겪었던 탓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지금 너무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의 부녀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치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저를 데리러 오시던 길이었죠.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상대 운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크게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죠. 러시아는 2011년에 들어서야 맥주가 술로 인정될 만큼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추운 나라의 특성상 술 도수가 높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도수 10% 미만짜리 술은 그냥 음료수로 생각해 어린아이들도 시원하게 맥주로 병나발 불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엄마가 떠난 자리가 무척 컸지만 그만큼 아빠는 저에게 더욱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제게 아빠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죠. 저의 아빠는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지방대학교 교수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공식 승인된 후부터는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죠. 저희 아빠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 직접 한국까지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도 종종 한국을 같이 들어갔는데 오랜 비행시간에 지쳐서 잠만 자고 왔던 기억뿐이었죠. 아빠의 한국 사랑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K-드라마도 섭렵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보는 내내 행복했던 드라마는 도깨비였습니다. 두 주인공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와 더불어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한국의 풍경이었죠. 특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인 바닷가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장면에서 되감기를 100번 정도 한 듯합니다. 러시아는 바다 한번 보러 가려면 큰 맘 먹고 가야 하거든요. 제가 살았던 모스크바에서 그래도 바다가 유명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면 기차로 6박 7일은 꼬박 가야 하고 비행기도 8시간 이상 타야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소치 또한 비행기로 3시간, 차로 30시간, 기차도 30시간 걸려 한번 가려면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죠. 바다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제대로 본 것이 도깨비였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그래도 반나절만 움직이면 근처 바다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빠한테 듣고 엄청 놀랐었죠. 아빠는 본인이 봤던 한국 바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바라보고만 있으면 답답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린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부럽지만 가장 부러운 점은 바다와 같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엄마가 떠난 빈자리가 크게 다가올 때마다 아빠는 바다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삼키고 까린 저를 위해 힘을 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 아무도 모르게 숨죽이며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난 뒤에 정신을 잃었고 눈 떠보니 제 앞에선 아빠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그냥 어지러워서 잠을 자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병원이라 무슨 일이냐고 아빠에게 물었지만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코에는 호흡기가 껴져 있어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머리는 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무겁고 힘이 없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제 병은 급성 림프 구성백 혈병이었습니다. 고작 제 나이 14살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굳어진 얼굴로 어떻게 이 병이 제 몸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유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저까지 잃게 될까봐 절망에 빠져 계셨죠. 당시 전 생각보다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라서 그런가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고 제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지 않았죠.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매일 같이 졸렸다는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들어간 순간 전 매일 같이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었죠. 그저 말로만 듣던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스꺼움이 저를 덮쳤고 배가 너무 아팠죠. 항암치료를 받고 난 이후엔 매일같이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두 발로 서있기 힘들었죠. 독한 약은 물론이고 하루가 다르게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산 송장처럼 있을 거면 굳이 살아갈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터라 아빠는 병실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혹시나 다른 병균에 감염이 될까봐 걱정이 됐던 탓이지만 그래도 햇빛을 보지 못하니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병이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항암도 독한 약물 치료도 별 다른 소용이 없자 병원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며 자신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빠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포기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학교도 그만두고 제 옆에만 매달려 계시면서 백혈병에 관한 전문가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이 선 저는 아빠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치료를 위해 아빠의 시간을 쓰지 말라고, 전처럼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는 눈물 흘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의 운명을 직감한 저는 아빠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목매달지 말고 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길 바랬죠. 그리고 아빠에게 바다를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신이 나서 한국 바다 얘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아빠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한국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죠. 아빠는 제 몸상 태로를 장시간 비행을 이겨낼 수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는 간절한 저의 요청에 아빠와 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한국의 첫인상은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강원도 강릉 주문진으로 도깨비 촬영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한국의 바다를 본 순간 어떤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찬 파도들이 저를 보고 힘내라는 듯 더 크고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듯했죠. 생동감 있는 파도들 덕분에 옷이 젖어버렸지만 그것대로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뒤로하고 근처 바다에서 아빠와 가만히 모래사장을 거닐며 어렸을 때 추억도 이야기하고 엄마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래오래 걸었죠. 그리고 아빠에게 한국에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아빠 딸이 아니라 아빠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딸로는 오랜 시간 같이 모시는데 아빠의 절친한 친구가 되면 같이 늙어가면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 생엔 친구로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했죠. 그 자리에서 아빠는 저를 안고 이 순간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저를 만나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아빠한테 와주면 어떤 모습으로 있던 무척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죠. 그 말까지 들은 뒤 저는 더 이상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난 곳은 근처에 있던 병원이었죠. 갑자기 정신을 잃은 저였고 병원을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의사는 백혈병은 쉽지 않는 병이지만 환자분이 살겠다 고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자신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처음 본 한국 의사의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저는 살려달라며 아빠와 떨어지기 싫다고 오열하며 매달렸죠. 그렇게 한국에서 다시 저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은 러시아나 한국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꼼꼼하게 환자를 체크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는 힘들지만 꼭 참았죠. 그 기간 동안 아빠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했고 한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어 수업과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진 탓인지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지만 하나에 5억 이상 했던 치료제가 한국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500만 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보다 훨씬 더 치료가 저렴했는데 이렇게 큰 기적이 제게 다가올 줄 꿈에도 상상 못했죠. 다행히 새로운 치료제는 저의 몸에 잘 맞았고 점차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난 지 2년째 돌입했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2년간 제 말이 없을 경우 완치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서 몇 년간만 지긋지긋한 병원을 오고 완치 판정 이후부터는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말라며 농담까지 던져주셨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지는 저를 보면서 아빠는 러시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오자고 했고 그렇게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이젠 학교 다닐 정도까지 몸 상태가 회복되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 내에 외국인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와 전 함께 최근 함께 울었던 바다를 다시 찾아갔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다음 생에 보자는 아픈 말이 아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약속을 하면서 돌아왔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녀에게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